제가 해고 통보를 받은 게 아마 4시 반 조금 넘은 것 같으니까 지금 해고된 지 3시간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해직 기자입니다. 표정이 뭐 제가 착잡할 이유가 없고요. 표정이 어두울 이유도 없습니다. 왜 그랬냐면 저희들 어차피 여러 가지 각오했던 것이 있고 조금 전에 뭐 저희 사장은 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고 했는데 저희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지금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몸에 상처 하나 없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. 그래서 뭐 그렇게 우울하게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고요. 또 오늘 와서 보니까 이렇게 저희들 위해서 이 추운 날씨에 앉아계시는 여러분들 촛불을 밝히고 이렇게 계셔서 이런 든든한 배우 세력이 있는데 뭐 제가 착잡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? 뭐 그렇습니다. 예. 네. 아. 그래도 상당히 그 역동적인 어떤 인생의 역전이 얼마 길지 않은 시간에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. 아침 뉴스 앵커를 하시다가 갑자기 하차를 하셨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해직 기자까지 되셨는데 솔직히 기분이 좀 어떠세요? 예. 잘리는 거를 지금 제가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잘리기 때문에 뭐 잘린 것도 두 번째니까 뭐 담담합니다. 첫 번째 1월 9일에 저희가 이제 기자회에서 보도 본부장과 국장에 대한 그 퇴진을 요구하면서 1월 9일에 저희가 그 불신임 투표 결과를 공개했었는데 그때 투표 결과 공개하고 한 5시간 만에 앵커를 그만두라고 이제 한번 잘렸는데요. 뭐 그러고 나니까 사실 뭐 지금 저희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워낙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아서 뭐 크게 뭐 기분이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건 있습니다. 사실은 어떤 분들은 제가 좀 화가 나거나 좀 슬프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분노의 느낌은 없고요. 뭐라고 할까요? 연민 같은 게 있습니다. 회사에 대해서. 회사가 상당히 많이 쓸 카드가 없고 어렵구나. 마지막 기우는 달의 어떤 발악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거 표현이 좀 심한가요? 예, 발악입니다. 발악. 이 해, 뜨거운 해의 기운을 이기지 못할 징조하구나 이런 생각도 있고 한편으로는 자신감도 생겼죠. 이렇게 오히려 잘 됐다. 오히려 사측이 저런 악수를 두면서 우리가 우리의 싸움이 정당하고 그들이 얼마나 지금 시대착오적인 일을 벌이고 있는지 보여줄 수도 있고 실제로 해직 기자라는 단어는 저도 뭐 유신 때나 아니면 50 정권 때 많이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우던 선배들한테 붙여진 호칭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정부 들어서 많은 선배들이 또 해직되셨잖아요. 그래서 네. 몇 년도에 살고 있는가 제가 그런 생각 좀 들고 있습니다. 네, 얘기를 했고요. 이거 제가 문자 메시지 읽어드려도 되나 모르겠어요. 아 그럼요. 예. 제 저가 요즘 이런데 직접 보낸 인용이 되고 싶어서 그런지. 네. 직접 보내신 건 아니죠? 예. 여보, 오늘을 계기로 모든 걸 더 크고 넓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자로 거듭나길 바래. 수고해. 이야. 그 다음 부분은 안 읽겠습니다. 약간 사랑해? 뭐였죠? 아니, 그게 조금 읽기 뭐하네요. 아, 읽어주시죠. 예. 사실 여러 이게 궁금한 건데 분위기가 반전될 텐데. 아 예. 예. 수고해 다음에요. 근데 내 씀씀이는 불치병인데 어쩌지? 아. 이야, 쉽지 않습니다. 예.